세컨 레시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유수연입니다. 박혜수 작가 박수연입니다. 네, 오늘 게스트분을 두 분을 모셨습니다. 네. 네, 첫 번째로 인사드릴 분이 저희 지난번에 명품 해리슨 리가 저한테 맹활약을 해주셨던 이대남 후원님 모셨습니다. 쓰레기 리가 쳐도 훌륭히 연주할 수 있다는 밝혀드린 색소년 주자 이대남입니다. 네. 혹시 그 이후에 계속 쓰레기 리가처로 사용하셨나요? 아 줄곧 어? 아닌데? 지금 해리슨 리가처인데요? 지나가서 봐도 될까요? 아니 그 악스맨이 반납하라고 뭐라 그래 어쩔 수 없이 네. 저번에 그 해리슨 편을 보고 아 이거 왜 못 맞추지? 네. 아 이거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과감하게 도전을 하신 분이 계신데 바로 제 옆에 있는 최성문 연주자님을 소개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남양색스폰 원장 최성문입니다. 지난번에 와가지고 저한테 아 대나무 왜 이걸 못 맞추지? 아, 진짜? 어. 미쳤구만. 어떻게 좀 자신 있으신가요? 자신 있습니다. 아, 네. 이런 분이 사실 저희한테 좀 필요했어요. 네. 자 오늘의 주제는 뭐죠? 네 오늘의 주제는 니가처의 끝판왕입니다. 마크 6 8만번대보다 구하기 힘든 네. 바로 아놀드 브릴 하트입니다. 이 브릴 하트 니가처는요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3밴드 리가처의 원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네. 그거에 대한 완벽한 조상격이고요. 그리고 가격대는 구매하신 가격으로는 100만원 상당의 가격입니다. 저게. 네. 저거 하나가 100만원 네. 상당. 네. 네. 이 리가처를 공수하려고 뭐 아는 지인분들을 모두 다 수송을 했는데 뭐 부산까지. 전국의 모든 분들을 이제 수송을 했었는데 결국엔 못 구하다가. 네. 어느 날 우연히 네. 악스맨님 제가 아는 그 동호회분께서 구매를 하셔가지고 가지고 오셨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거다 해가지고 협찬을 부탁받아서 이렇게 네. 촬영을 할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좀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네. 네.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생긴 거는 지금 여타 봐왔던 그런 리가처 디자인이죠. 네, 많이 그렇죠? 익숙하죠. 네, 익숙한 디자인이고 두 분의 어떤 이 리가처를 불어보고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먼저 두 분이 해주실 건데 저는 오늘 참관만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판단과 소견을 네. 들어볼 수 있는 자리라서 네.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네. 뭐죠 이 느낌은? 네. 살짝 발을 빼는 듯한 아니요 그 제가 발을 빼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최소한의 분량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결과에 따라서 네, 그렇죠. 어떻게 할지도 아, 네.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영상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어요. 네, 그래서 좀 더 전문적으로 하시는 우리 프로님들 모시고 좀 다양한 의견과 네. 느낀 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네, 한번 이제 들어볼까요? 네. 네. 어떠신가요? 뭐가 확 뭐가 엄청나게 그냥 땡기는 건 우와 하는 건 없네요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이번에는 최성준 후보님께서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. 어떻게 맞출 수 있으실 것 같나요? 이거는 저도 처음 써보는 거라서 네. 또 약한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 최성문 프로님한테 질문을 한번 드려볼 수밖에 없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바로 아실 것 같나요? 저 에폭시하고 이거는 네. 구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 그렇습니까? 네. 아, 너무 기대되고요. 복각품이라고 해서 정말 뭐 진품하고 성능 차이가 없느냐 그런 걸 또 저희가 오늘 한번 재발견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. 편하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네. 그래서 복각 제품들과 비교를 같이 해볼 겁니다. 네. 네. 그래서 하나는 E4, 그 다음에 S4, 네. 그 다음에 차이나사. 네. 차이나. 차이나. 네, 차이나.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난 헬슨 편의 주인공. 바로 쓰레기 리가처. 리가처는 역시 나사가 하나짜리 하나짜리죠. 네. 지금 이렇게 보시는 그 리가처 지금 이 후보 다섯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지금 뭐 한번 다 보러 보시겠어요? 바로 블라인드로 가시겠어요? 블라인드로 저도 바로 오케이 오, 좋습니다. 바로 블라인드. 자 그러면은 얘기가 빠르죠. 네. 안대를 준비를 했습니다. 역시 지난번과 같은 안대입니다. 네. 저희가 좀 기대하는 부분은 최성문 프로님은
절대응가. 아, 절대응가. 절대응가. 네. 지난번 저희 엘토 마크식스 편에서도 정동기 프로님도 마찬가지로 그분도 역시 절대응감이셨고, 확실히 절대응감의 소유자분들은 뭔가 좀 음색을 느끼는 게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도 오늘도 많이 기대를 하고 네. 있습니다. 정동기 프로님께서 먼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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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실 겁니다. 네. 네. 자, 안대를 써주시면 됩니다. 저번에 이대남 프로님께서 이거를 이제 세팅을 하고 하는 거에 좀 의심을 좀 가졌었잖아요. 아, 그래서 이제 이대남 선생님이 옆에서 조립이랑 다 해주시면 네, 될 것 같습니다. 이대남 선생님이 직접 조립 다 해주실 겁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뭔지는 모르지만 아 제가 손을 맞으면 네. 안 되죠? 이걸로 네. 하겠습니다. 제가 그 브리어트 리가체를 찾아내면 되는 거죠? 네, 그렇죠. 네, 아우, 네. 최고의 멘트 나왔습니다. 네. 아우, 네. 저도 이런 게 너무 좋습니다, 제가. 네가 과연 그럴지 한번 보자. 정도. 네. 그지? 예, 오늘은 직접 이대남 프로님께서 맞춰주시기 때문에 똑같이 맞춰주시면 돼요. 뭐 조임과 강도와 네, 깊이에 뭐 따라 아무 상관 없습니다. 네. 자, 1번 니가쳐였습니다. 네, 1번 니가쳐였습니다. 1번 니가쳐. 1번 니가쳐 저도 처음 봤네요. 이 니가쳐에 대해서 좀 기록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? 어떤 기록을 말씀하시죠? 어떤 느낌이었는지? 네, 지금 말씀하셔도 됩니다. 어떤 느낌이셨는지 네.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. 네. 아, 머릿속으로 기억하겠습니다. 네, 뭐 머릿속으로 기억하셔도 되고 네. 말씀하셔도 되고 네. 네, 뭐 나만의 느낌인 거니까요. 그렇죠.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, 두 번째 네. 각도가 좀 불편하면 말씀해 주세요. 이거 큰일 나요. 이렇게 안대를 하면 이렇게 입에다 넣는 게 어렵더라고요. 지금 리가처가 네. 저는 소리가 좀 더 잘 나는 것처럼 아, 느껴져서 조금 이렇게 네. 그게 브리라트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. 네네. 네. 잘 선택해. 예. 3번. 어우, 네, 옆에서, 항상 넣고 계신데 넣고 있는 거 같죠? 네.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괜히 떨리네요. 보실 때 뭐 느낌 차이가 있나요? 아 없어요. 네. 그냥, 복각 제품들도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. 쇠가 조금 뭐 두껍고 얇고 뭐 살짝. 지금 여기 네 번째고요. 네. 자 이번에 지금 뭔가 좀 헷갈리네요. 자 마지막. 자 마지막 네. 다섯 번째. 네. 일단은 풀어주시고 네.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좀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거 가장 괜찮은 거 2번 아니면 맨 마지막 거 아 그럼 2번 아니면은 맨 마지막 거 네. 네. 그러면은 네. 2번하고 맨 네. 마지막 거를 한 번 더 불어보고 결정하시겠어요? 아니요 어우 자신감이 있네요. 그러면 아예 그냥 바로 그냥 고르시겠습니까? 네 그럼 2번하고 마지막하고 아 근데 네 한 번 더 없는 거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 브리라트가 한번 확실한가요? 확실합니다. 저 완전 15년 되셨는데 확실합니다. 아 분명히 있습니다. 영상에 네.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의심 안 하셔도 되고요. 네 그런 걱정 안 네, 하셔도 지금은 되고 지금은 이제 본인의 감을
감을 믿으십시오. 네. 본인의 감을. 3번 하겠습니다. 3번이요? 네. 3번이요? 갑자기 뭐 2번에서 5번으로 갔다 3번으로 가셨네요? 브리아트 리가처르가 잘 불린다고 하는 느낌을 받지를 못했어요. 네. 근데 그 제가 편안하게 소리가 난다고 했지. 네. 근데 제가 불었던 감은 아마 3번이 아닐까. 아,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그러면 결정을 3번으로 하실 건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. 확실하게 3번으로 하실 건가요? 한 번 더 찬스 있나요? 네, 한 번만 딱. 알겠습니다. 3번 한 번 더 불어보시는 걸로. 네. 3번만 딱. 4번은 뭔가 아니었어요. 4번은 좋은 느낌이라고 드는 거는 아까 2번하고 그렇죠. 5번 얘기하셨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지금 현재는 지금 기준을 네. 브리샷들을 맞춰보는 기준으로 한 거니까 한번 네. 다시 한번 어디까지나 들어볼게요. 최성범 프로님의 개인 네 이거 다른 거 한 번 더 불어보셔도 됩니다. 아니 불어볼수록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. 아, 그렇죠. 네. 아, 네. 자, 결정은 3번으로 네네, 하신 건가요? 네. 오케이. 알겠습니다. 안대를 벗어주세요. 뭐, 맞죠? 브리라티오. 와, 대박인데요, 이제? 맞췄나요? 맞췄어요. 소름 돋았어요. 맞춘 건가요? 네. 아까, 갑자기 2번에서 5번으로 갔을 때 사실 이대나선에서 회심의 미소로 확 날렸었는데 갑자기 3번으로 확 붙이면서 표정도 같이 굳었어요. 자, 우리 최성욱 프로님 맞추셨는데 맞추셨어요. 대단하시고요. 그 다음으로 좋다고 느꼈던 게 몇 번째였어요? 저 솔직히 말해서 그게 똑같은 것 같았어요. 2번과 5번. 와, 야, 거의 비슷할 정도로 네. 대단하네요. 역시 역시 리가처럼 하나짜리야. 이게 어디에 가서 빠지진 않네요. 이런 걸로 봤을 때. 아니 저 하나짜리 뭐냐? 왜 저게 프리밴드하고 홈롱을 주냐고. 세상에. 오늘 저거 가격이 좀 올라갈 것 같은데. 끈으로 만든 것 같죠? 네? 아니요. 아니, 이거 쓰레기통에서 주신 거예요. 아, 쓰레기통에서 주신 거. 감사합니다. 오. 아, 너무 놀랍습니다. 근데 이제 일단은 그것 따라서 이거를 지금 맞춘 거는 정말 대단하다. 제가 맞힌 거 맞죠? 네, 맞습니다. 머리 카메라 안죠? 다만 좀 놀라운 건 정말로 절대음감의 소유자들은 이런 게 다 가능한 건가? 막 너무 소름이 돋고 너무 부러워서. 저번에 정동규. 네, 우리 정동규 프로님 때도 정말 정확하게 멤버 때와 음색까지 다 정확하게 구분하셨는데 저 지금 그냥 닭살이 돋아요. 막 뭐 사람이 아닌 거 같아. 아, 그 이 자신감 뿜뿜이 그냥 나왔던 게 아니었네요. 대단하네요, 진짜. 그리고 본인이 쓰던 리가처도 아니었잖아요. 네. 정말 한 두 번 물어보고 맞추시는 거 정말 대단하네요. 자, 이번에는 최성문 선생님께서 세팅을 해주실 거예요. 여기 섞어서 다시 제가 섞어서 해드릴게요. 네. 네, 됐습니다. 얘는 아니네요. 그렇습니까? 처음부터 걸리겠어는 아니겠죠? 그렇죠. 네. 이게 지금 첫 번째였습니다. 자, 위치 정확하게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두 번째 리가처입니다. 불편하면 말씀해 주시고요. 지금 보신 게 두 번째. 자, 끼실 때 아까 뺐던 위치에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. 네. 두 번째도 아닙니다. 네. 두 번째 바로 얘기를 해주시네요. 네. 됐나요? 네, 이번에 세 번째. 약간 네. 세 번째도 아닌 것 같아요. 네. 둘이 똑바로 하고 있는 거 맞아요? 얘가 브리라트의 느낌이 네. 제일 현재는 나는 지금 네 번째 네. 자,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. 다섯 번째 리가처입니다. 오, 얘도 좀 비슷하다. 아, 그렇습니까? 자, 이대나 프로님 네. 지금 다섯 개 다 불어보셨는데 네.
어떤 게 제일 인상 깊으셨나요? 4번과 5번이 네. 제일 느낌이 브리바트에 가깝지 않았나. 아, 그러셨군요. 그럼 4번과 5번 중 그 중에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없을까요, 혹시? 기억에 남는 거요? 네. 4번이 조금 더 4번. 오늘 아무래도 4번에 통일되게 나오시는 거 보니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. 일단은 4번을 지금 선택을 지금 하시는 거죠? 네. 네. 그러면 키스에 일단 껴주시고 안대를 네. 풀어보는 걸로 해서 네. 안대를 자연스럽게 지난번과 같이 네네. 풀어주시면 됩니다. 네네. 4번도 또 쓰레기 아니야? 그건 모르죠. 쓰레기니까 저 전문 찾기 사 자, 과연 네.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. 아니, 생각해 보고. 네. 네. 아이 뭐 또 자신만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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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벗을까요? 아니요, 한번 불어 보시고 네. 벗으시면 됩니다. 아, 또 벗으라고. 네. 그래서 성문이가 이상하게 껴놓은 것 같아. 네. 자, 그러면은 이제 한번 안대를 벗어 보시면 네. 됩니다. 아! S4. 네. 5번은 뭐야? 5번은? 중국산, 차이나산. 오. 브리바트가 몇 번이야? 3번. 3번. 네. 그래서 블라인드가 저희가 하는 게 보지 않고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본인의 느낌을 얘기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블라인드를 하는 거고요. 저 비싼 리가처가 그냥 아예 괜히 비싸는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. 저 리가처는 저거에 맞는 분명 명성과 값어치가 있는 리가처가 맞고요. 오늘의 리뷰는 각자의 성향에 따라 좀 달라져 있는 거고, 다만 저희의 궁금증은 정말 좋은 리가처, 비싸고 이런 것들은 그런 차이가 정말 날까? 근데 나긴 났어요. 차이가 났는데 여러분들이 리가처를 선택할 때 꼭 명성 높고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복각 제품도 정말 좋고 원조 리가처도 그거에 맞는 특색이 뚜렷할 만큼 개성이 강했다는 것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. 네, 오늘 이대현 선생님 두 번째 이거를 좀 경험을 해보셨는데 계속 못 맞춰. 근데 이제 그 리가처나 마우스피스를 고르실 때 그냥 뭐 저희는 지금 잠깐 불어보고 한 번씩 불어보고 난 다음에 뭐 이걸 좋다 나쁘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남이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, 맞습니다. 내가 불어서 좋은 리가처가 좋은 리가처고 내가 불었을 때 컨트롤이 잘 되는 피스가 좋은 마우스피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두고 불어보신 다음에 이거를 내가 살지 말지 쓸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해주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연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아직까지 믿기지 않고요. 솔직히 말해서 자신이 막 있다라기보다는 긴가민가 지금도 막 그러거든요. 근데 오늘 정말 멋진 리뷰 해주셨고요. 맞추셨으니까 어깨 피시면서 옆에는 저기 못 맞추셨잖아요. 청출어람이네. 저는 리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절대 못 맞췄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여러분 오늘 리뷰는 어떠셨나요? 명품 리가처 편이었는데요. 하지만 여러분들도 리가처를 선택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고요. 저는 지금까지 색소폰 레시피의 유수연이었습니다. 악기술의 아름다 박수민이었습니다. 색소폰 연주자 이대남이었습니다. 마냥 색소폰 원장 최성훈이었습니다. 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